들 안녕. 아 지금 카메라 내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카메라 거치대? 그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하신 대로 이렇게 방송을 할게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근데 미안해 얘들아, 내가 너희들 채팅, 그러니까 이렇게 앉으면 나를 볼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 채팅을 보기가 힘들어 이러면. 저랑 채팅을 하시는 우리 흔히기들은 알겠지만, 네, 크리스마스 맞이 트리를 제가 구매를 했어요. 제가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잘 들으면 달리면 얘기를 해주세요.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아, 오케이. 자취를 하면은 제가 겨울이랑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해서 트리를 혼자 꾸며보는 게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는데, 그거를 이번 겨울에 꼭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사이즈를 이렇게 그 감각이 없어서, 그 개념이 잘 없어서 180짜리를 사도 큰 건데 트리를 2m 10cm를 했어요. 그래서 반품을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 팬분들이 꾸며보자, 같이 이왕 산 거 반품하지 말고 언제 또 2m 10cm짜리 트리를 혼자 꾸며보겠나 해서 어제 일단 기초 작업을 해놨고, 이제 오늘 이렇게 장식품들을 꾸미려고 제가 집에서도요 많이 털어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꾸미려고 이렇게 꾸밀 걸 챙겨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꾸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보려고 합니다. 그쵸? 죄송해요. 제가 집에 있을, 좀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좀 이렇게 후리하게 있는데, 네, 제 집입니다. 여기 제 집이어서 제가 좀 편하게 있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같이 그냥 트리 꾸민다 생각해주고 좀 편하게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집 공개는 제가 처음이네요. 네. 아이고야. 근데 나 몰골이 말이 안 되는데. 이 가로로 잘 보이나요? 저? 네. 일단은 제가 뭘 사왔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깐만. 얘들아, 나 막 거창하게 뭘 이렇게 사진 않았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마트와 그 다이소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꾸밀 수 있는 것들로 사서 지금 왔고요. 대부분 나머지 꾸미는 것들은 이제 우리 집에 엄마 거를 제가 훔쳐왔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치대를 하나 사야겠다. 이게 너무 안 보인다. 잘 보이나요, 여러분? 잘 보이나요? 나 머리 어떡하냐? 됐어? 됐으면 됐다고 말을, 친구들아. 네, 오케이. 제 방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일단은 네,
이 친구 먼저 사러 갔다가 지금 택도 떼서 너무 아니 꾸미러 가는 거 오브제들을 좀 사러 갔다가 얘가 눈에 들어오는데 아, 너무 귀여운 거 있잖아 얘 데리고 왔어 너무 귀엽지 이거 봐봐 얘들아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저희가 걸어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트리 밑에 선물 상자 같은 걸 좀 이렇게 꾸며놨는데 네, 일단 보여줄게요 그 선물 상자를 지키는 곰돌이 산타예요 얘 얼마 안 해요 얘 5,000원밖에 안 해요 네 곰돌이 산타 이 친구를 일단 뭐가 묻었니? 안경을 씌울까? 아,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같이 꾸미는 거라 여러분들도 의견을 많이 내줘야 돼요. 알았지? 의견을 많이 내줘. 아, 안경 쓰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안경이 너무 크다, 얘한테. 어때? 좀 삐뚤어지긴 하는데, 잠깐만. 아, 야, 안경 좀 써봐. 너무 귀엽단 말이야. 이거 봐, 너무 귀여워. 씨. 오기 생기게 하네. 어떻게든 안경을 좀 씌워볼게. 아무튼 야, 안경 쓴 곰돌이 친구 갖다 놓을게요. 네. 야, 안경 못 쓰지? 얘? 야, 안경을 좀 써봐 예쁘게. 어때? 아이씨. 나 됐어. 쓰지 마. 나 여기 앉아 있어. 그리고 아 근데 저 트리를 처음 꾸며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잠깐만 바뀌려나? 이렇게 세로로 하면? 바뀌어요? 안 바뀌는구나 애초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자 이렇게 할게 이러면 좀 보이려나? 제가 서도 보이네요 그쵸? 여러분 저 차이 별로 안 나요 감사합니다 아 또 크리스마스에는 또 아 그냥 이마트 갔는데 와인 레드와인 보이길래 그냥 한 병 샀어 아 원래 꼭대기에 별을 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무 자체가 너무 예뻐서 근데 지금 일단 별을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냥 다음에 뭐 달 것들 있는데 잘 보이지? 응. 달아볼게요 신난다 크리스마스 이거 어제 설치하는데 한 1시간, 1시간 반 걸린 것 같은데 아닌가? 안 했습니다. 정말 있어야 될 것들. 그리고 예수님 탄신이시니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얘 종은 어디다 달까?
종, 종은 좀 위에 있는 게 있으려나? 종을 일단. 근데 이렇게 거는 거 맞아? 이렇게 걸어? 내가 그걸 떼면 안 됐었었나? 같이 하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같이 묶어야 되나? 멀어져가는 우후를 바라보다 지나가버린 야 근데 나 이거 하나 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나 오늘 안에 이거 다 꾸밀 수 있을까? 이거 이렇게 걸어야 되나? 떨어질 것 같은데 일단 달아볼게요. 종 달았어. 은색이 생각보다 잘 안 보여. 나 은색 종도 샀지. 저 오늘 솔로 앨범에 들어갈 수록곡 녹음을 하고 아, 아니구나. 녹음 전에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미팅하고 왔고요. 뮤직비디오 미팅을 마치고 난 후 녹음실로 가서 녹음을 하고 사모님께서 연락이 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엄마한테 전설의 폭탄 듣고 그리고 집에 있는 트리 장식을 훔쳐서 집으로 왔습니다. 꾸미러 왔어요. 반대편에 달아줘야겠다. 내가 이쪽 꾸미는 거는 이따가 카메라 들고 와서 보여줄게. 잘 안 보일 테니까. 종만 이렇게? 종을 좀 밑에 달아야 되나? 얘들아 종을 좀 위에 달까? 보이진 않아? 보이니? 아 여기 보이네. 진짜 조그만하게 보이네. 기다려봐. 나 화면을 좀 닦아볼게. 잠깐만. 아 디테일한 건 내가 가까이서 일단 보여줄게. 지금 이렇게밖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얘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면 화면을 얘들아 잠깐만 미안해. 그래 이렇게 가까이 오면 되잖아 그치? 이러면 좀 보이지? 굿? 굿굿? 좀 더? 어때 굿굿? 굿굿. 빨간 것도 있어요. 이거 봐봐라. 방울 달려있는 크리스마스 리본.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있어요. 아, 이건 이렇게 다는 건가? 아, 이거 이렇게 다는 건가? 꾸겨졌다. 저 이건 어디다 낼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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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달아야 돼. 이렇게 달아야겠구나. 이렇게? 오케이. 너를 좀 했다. 나의 안목을 믿지.
잊지 마. 그냥 한 해보는 거야, 나도. 나 은근 똥손이라 이런 거 잘 못해. 얘들아, 잘 봐줘. 이거 잘 되고 있나? 맞지? 야, 근데 이거 트리 꾸미기가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 여러분, 눈 쌓인 트리는 웬만하면 큰맘 먹고 사지 마세요. 이게 제가 지금 눈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집에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저는 종을 여기다 달면 안 되겠네. 너무 겹쳐 보이잖아. 종을. 종은 넌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하나 밑으로 내려와. 얼마나 예쁘게요? 자, 그 다음 이목에 썰매 샀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썰매 택좀 떼줘. 어? 이거 빠졌다. 야, 니가 여기서 빠지면 안 되지, 인마. 당황하지 않고. 원래 이렇게 쉽게 빠져? 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된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었나요? 저는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 진심이냐고요? 저는 크리스마스를 제일 좋아하니까요. 하하. 얘들아, 큰일 났어. 이게 빠져가지고 안 돼. 우린 여러분의 부석순. 됐어! 됐어! 아, 너무 바짝 붙어. 썰매도 달았고요. 아하! 나 진짜 비오기를 샀어. 나 이거 혹시 자기가 자랑해야겠다. 어, 잠깐만. 내가 잘못했다. 이거 자랐던데. 잠깐만. 이것만 빼서 보여줄게, 얘들아. 진짜 귀여운 애를 샀거든.
이거 봐봐. 크리스마스 요정들이야. 산타 할아버지는 아닌가? 산타 할아버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암튼. 너무 귀엽지? 하루 왼종일 하겠네. 야, 나도 근데 이거 진짜 하루 왼종일 할 것 같아. 지금 몇 시야? 밤 늦게까지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귀엽지 않니? 얘는 달아볼 거야. 얘는. 어, 얘 썰매 달아줄까? 썰매 타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토라져 있어. 좀 앞에를 봐봐. 수수 없니? 방송 처음이구나? 어, 근데 얘 좀 무겁네. 안 돼. 원래 이런 거 달 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확 다나요? 그게 그래야 되나? 내가 처음 꾸며봐서 이런 거를. 아, 이거 왜 또 끊어져? 아, 진짜, 잠깐만. 야, 이거. 매번 이런 곤란해? 아, 진짜로. 나는 너는 좀 위에 있어. 그냥 쉽게 빨리빨리 탁탁탁 걸고 야 짜잔 이걸로 그랬는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밤샘 밤샘 이거 라이브 각인데 이거? 지금? 나는 일찍 자야 된다고. 봐주면 안 될까? 그래도? 그래. 뭐? 버리가 진짜 미안. 잘 있나 확인해봐라. 써. 얘는 병정이야. 장난감 병정인데 너는 입구를 지켜라. 나뭇가지가 은근 많네. 보이나? 내가 꾸미는 트리는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 굿. 이거는 넝쿨 장식이래요. 근데 넝쿨 장식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오, 잠깐만, 불길해. 너무 뭐가 많아. 이게 뭐야? 혹시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아시는 분?
다 피는 거예요, 혹시? 아니,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머리띠인가요? 노끝처럼 길게? 이대로 그냥 걸으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노끈처럼 길게 뽑으라는 거야? 아니면, 아, 오. 여기가 묶여 있었네. 천재 사람들. 야, 너네 진짜 왜 이렇게 모르는 게 없니? 어떻게 살아가, 이 험난한 세상에. 자기네들끼리 엉켜 막. 이게 어떻게 하는 거? 됐다. 아, 이걸 부는 거구나. 오케이, 불러볼게요. 근데 이거 너무 긴데? 잠깐만. 근데 이거 맞아? 이거 괴상망측해지지 점점? 아, 이렇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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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근데 이거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네? 피곤해지네. 왜 나 혼자 다 꾸미는 거 같지? 너네가 뜯으래서 뜯었잖아. 같이 도와줘야지. 친구들아, 너네 그러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겠죠? 하나 둘 될 거예요. 야, 인간적으로 이 정도로 내가 열심히 꾸민 산타 할아버지 진짜 우리 집 한번 와주셔야 돼.
좋아요. 어? 예전에 진한 형이랑 준혜랑 저기 그 LP가 나오는 바에 한번 셋이 놀러가서 예전에 위스키를 한잔한 적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DJ 하시는 사장님이 그 바 사장님이신데 되게 분위기 있는 이제 옛날 음악들을 이렇게 막 틀어주셔요. 그럴 때마다 이제 손님들이 기분이 좋아서 한두 명씩 이렇게 일어나서 춤추거나 이제 막 이렇게 노래 흥얼거리시면은 옛날 DJ 방식이라 그래서 이제 그 턴테이블 앞에 앉아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해주세요. 뭐 다음 곡은 뭐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분이 자꾸 말끝마다 좋아요, 좋아요 이걸 계속해. 그때 이후로 습관이 생겼어. 자꾸 좋아요 계속해. 무대에서 안 했어 다행히. 진짜 아 좋아요, 좋아요, 예뻐요. 짜잔, 너무 예쁘다. 오케이. 너무 쿨. 너무 쿨. 길이가 트리를 못 따라오네. 얘들아, 근데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나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 너무 힘들어. 왜냐면 나 은색 넝쿨도 사왔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참아 못 당했고 넌 좀 나게 되자. 아, 덥네? 자, 혼합색 볼 10개짜리래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어, 이걸 좀 다니까 크리스마스 같네. 여기 달았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달아야겠다. 너무 귀엽잖아. 영순이 따라 나와. 너희들 내가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했지? 나 이러고 있었어. 아, 집에서 혼자 이러고 있어. 방송은 너희들이 깨달아 그랬다. 재미없다 뭐라 하기 없기다. 아 그래도 다니까 이쁘네. 이쁘긴 하네. 좋아요. 제 생각인가요? 좋아요. 아 귀여워요. 좋아요. 영재 아저씨 나와요.
형들이 이렇게 수줍 나와. 이렇게 너네 방송 부끄럽니? 아 좋아요. 쉬러 왔어 얘들아. 어차피 안 보인다고? 아 일단은 내가 꾸미고 한 번에 보여줄게. 아닌가? 이거 여기서 났어야 되나? 아니야 기다렸다. 내가 예쁘게 꾸며서 보여줄게. 최근에 나 그 영화 보고 내가 우리가 이번에 월드 투어를 좀 했잖아요. 아이콘이 그러면서 비행기에서 이제 영화를 몇 개를 봤는데 정확한 제목이 뭐였지? 오늘 밤 이 세계에 사랑이 사라진다 이랬나? 뭐였지? 너 뭔지 알지? 그 제목 아는 사람 댓글로 보내줘 봐봐요. 뭐였지 정확한 제목이? 되게 제목 길었어. 이거 똑같은 게 어딨니? 사람 생각하는 게 없이 뭐였지? 오늘 밤 이 세계에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뭐 그런 거. 맞아 그거였어 그거였어. 비행기에서 비행기에서 그거를 보는데 아 나는 그냥 로맨스 영화겠거니 일본 감성 그런 되게 이쁜 로맨스 감동 그런 영화겠거니 하고 봤다. 너무 슬픈 거야. 진짜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사람들 다 자고 멤버들 다 잤는데 혼자 창가 쪽에 앉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왔어. 승무원분이 나 보고 놀랬을 거야. 근데 모른 척 해주시더라고. 혼자 겁나 꺼이꺼이 울면서 왔다. 여러분들도 봤으면 좋겠다. F이신 분들은 많이 울 것이다. 아 진짜 눈물 줄줄 흘렸다 진짜로. 조그만 동그라미 달았으니까 큰 거 달아볼까? 이거 이제 우리 집에서 내가 우리 엄마의 그거를 무릅쓰고 훔쳐온 그런 게 또 있어줘야 그쵸? 진짜 크리스마스 같고 큼지막한 애들도 근데 나 지금 이렇게 TV 화면에도 켜놓는데 어쩜 저렇게 트리를 예쁘게 꾸몄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니야 나 잘할 수 있어. 왜 그래? 그렇지 잘할 수 있어. 안경 미스터 with you 약간 한쪽 면만 꾸미는 것 같죠? 맞아요? 다 꾸며봤자 의미 없어요? 보이는 데만 볼 거예요? TV 화면 쪽은 피지도 않았어, 드릴을. 트리가 집에 있으면 좋은 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서 너무 좋다. 단점, TV가 안 보인다. 뭐 하나 꼭 해야지. 그치?
너무 이쁘잖아. 내가 좀 보기가 눈앞. 이거 저를 보면서 한심하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낭만이 있다라는 거죠. 낭만. 응? 얼마나 예뻐. 이렇게. 어?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이렇게 집에 트리 하나씩 정도는 이렇게 좀 해줘야. 저 그래도 이제 예수님 탄신일이신데 축하는 해드려야. 얘들아, 졸리면 알아서 자. 알았지? 졸리면 알아서 자요. 알아서 자요. 방금 잎사귀 뜯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넓게 만들지. 근데 요정 아저씨들 너무 안 보인다. 친구들이 한두 명씩 있어요? 괜찮아요? 당황하지 않고 진짜 인간적으로 좀 됐다. 좋아요. 벌써 몇 분 됐지?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좋아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겨울이랑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 굉장히 설레답니다. 왜냐?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거든! 크리스마스 때 뭐 할 예정, 님들은? 나는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갈 거야. 그리고 부모님들이랑 같이 밥 먹을 거야.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먹어요. 꼭 알았지? 독감 예방 접종했어요? 안 했는데 뭐 귀찮아서 안 했다. 이런 애들 진짜 혼나기 전에 빨리 해. 나 진짜 이번에 너무 후회했다 얘들아. 진짜 얘들아 꼭 해. 이거 해야 돼. 큰일 나. 너무 아파. 아 장난 아니야 진짜로. 내가 아파본 독감 중에 제일 아팠어. 후유증이 좀 심해요. 저 아직도 기침하잖아요. 코도 훌쩍이고. 나도 너네 말 안 듣고 주사 안 맞고 버튼 끼고 있었는데 감기 걸려버렸지. 제법 그럴싸한데 어? 제법 그럴싸해. 예쁘네. 좋아 좋아. 잠깐만 쉬었다 하자. 잠깐만. 아 너무 힘들다. 빨리 자주세요 그래. 안 쓰러지겠지? 불안해. 그래. 지루하지 않게 음악 틀어줄까? 캐롤을 들을까 우리? 우리 부블레 아저씨, 부블레 아저씨. 도와줘요 부블레 아저씨. 노래 들려 얘들아? 좋아? 끝? 너무 처지나? 알았어. 좀 신나는데.
time. It's your time. Oh yeah. Jingle all the way.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할 거야, 얘들아. 이게 뭘까요? 바로 별이에요. 꼭대기 이거 할 거야, 얘들아. 나 위로하지 마. 나 지금 행복해, 얘들아. 술? 나 지금 포카리 스웨트 마시고 있는데요? 꼭대기 얘를 달아보겠어. 근데 이거. 어떻게 달았대? 이렇게야?
들어봤어?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tops glisten and shelter. 어? 왜 힘을 못 쓰지? Christmas. 응? 맞아? 조금 미안해? 이거 다는 거 마시는 거. 다른 거 마시는 분 알려주고 가 얘들아 가도 꼭대기 좀 뭉탱이로 두껍게 지... 아 그래 알았어 고마워 근데 꼭대기가 한 줄기밖에 없는데? 별 보여달라고? 안 보이는구나? 알았어, 나 보여줄게, 잠깐만. 빰! 이거 맞아? 이렇게 꾸면 잠깐만요 이게 얘들아 폰을 세로로 이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꾸몄어요 보이나요? 이쁘지? 완전 이쁘지? 이거 얘들아 이거 최선이야 진짜 최선이야 이게 최선이야 더 이상 안 돼 뭐 좀 그런데 그래도 이쁘지 않아? 너무 이쁘지 않니? 저쪽에서 사이드에서 봤을 때 못 봤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네들도 있고 여기 이거 자세히 보면 여기 요즘 이 할아버지 자꾸 숨어 있어 이렇게 이 요정의 집도 있다고 너무 귀엽지 않니? 그리고 내가 아까 달았던 썰매 그리고 그 밑에 선물 박스를 지키는 곰돌이 씨. 이거 보이나요? 이거 눈 떨어져 있는 거? 청소기 돌려야 돼요. 지금 바닥이가 반짝일
반짝이 투성이에요. 예. 오늘 나 이렇게 하다가는 잠 못 잘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더 예쁘게 꾸며서 인증샷도 보내줄게. 됐지? 레드가 포인트야. 맞아. 아, 나 저 별 거슬리네. 위를 접으라고? 아, 저 별. 알았어, 내가 해볼게. 하, 잠깐만, 나 잠깐만 앉아서 쉬고 싶어. 아, 너무 힘들다. 뿌듯! 뿌듯, 뿌듯! 든. 나는 이제 나머지 걸 좀 더 꾸미고 잘 거야. 왜냐면 난 내일도 녹음 있고 스케줄이 있다고. 알겠지? 집 구경, 아, 나 집 구경 진짜 시켜주고 싶은데 내가 급하게 오늘 방송한다고 해서 거실밖에 안 치웠어.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치우면 보여줄게. 집이 개판입니다, 여러분. 네. 다들 늦은 시간까지 저랑 트리 꾸며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들 잘 자고 좋은 꿈 꾸고 내가 꼭 트리는 더 이쁘게 꾸며서 인증샷 남겨줄게. 네, 노잼 방송 같이 트리 꾸며주느라 다들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요. 네. 자, 다들 잘 자, 얘들아. 난 나머지 꿈이 다 잘게.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